포인트. 자, 13mm로 제가 뿌리를 살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빼신 다음에 16mm 그대로 집어 넣으셔서 45도 각도. 자,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 굉장하죠, 요즘에. 네, 원장님들이 직접 교육하시면서 느끼기도 하시고, 네, 굉장히 놀라워 하세요. 자, 이 부분에는 제가 지금 19mm로 바로 속성으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됐죠? 자, 내가 어느 부분에다 내가 포인트를 가장 많이 줄 것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탑 포인트에 자 우리가 두 번째 또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자 13mm, 그다음에 16mm 그대로 네 16mm 이렇게 포인트 네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빼신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롱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쉽게 스피드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끝 조정 하시고요. 끝등.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는 제가 19mm로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앞쪽으로 갈수록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13mm. 자, 볼륨도 뿌리도 내가 어디에다 극대화를 줄 거냐에 따라서 볼륨이 자, 더블로도 할 수 있고 하나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더블로 뿌리를 와인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22mm예요. 22mm로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네, 끝뜸 다 들어갔습니다. 해서 벌써 와인딩. 네, 자, 네 번째 판넬은요 그렇게 극대화를 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가 지금 16mm로 뿌리를 살리고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22mm예요. 자, 수분 조절 해주시고요. 끝까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우리 피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잡아서. 네, 여러 방향 우리가 다섯 파팅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네, 길게 잡아서 그러니까 웨이브가 자체가 펌을 제가 해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 그 각도에 맞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페이스 라인 쪽에 왔겠죠. 네, 자 45도 한번 주시고요. 90도 놓으신 다음에 22mm예요. 자 이렇게. 네, 페이스 라인 앞머리죠. 네, 앞부분은 제가 13mm로 와인딩 놓으신 다음에 자, 22mm예요. 자, 22mm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골든 포인트부터 해서 탑 부분에서 앞에까지 프론트까지 해서 전부 다 네, 9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우측에 있어서 옆 사이드는 그냥 바로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이 부분에는 제가 19mm로 길게 네. 옆 사이드하고 백 사이드에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서 네. 그러면 얘가 자연스러우면서 더 예뻐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네, 우측에 옆사이드도요, 백사이드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길게 잡으세요. 그래서 22mm로 제가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네, 자, 우측에 세 번째 판넬 22mm예요.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우측은 다 끝났어요. 네, 좌측에 네, 좌측 사이드도 이렇게 백사이드하고 옆사이드하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요. 자, 19mm 들어갈게요.
예. 좌측에 두 번째 판넬. 자, 22mm요. 길죠? 네. 자, 22mm 가지고, 예,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 하시고요. 그러면 자, 탑 부분에서 골든 포인트에서 백사이드로 가지기는 4개, 앞쪽으로 탑 부분에서 프론트까지는 5개, 9개죠. 그래서 우측에 3개, 좌측에 3개 해서 15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고요. 네. 자,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쪽에도 제가 요렇게 와인딩 끝났고요. 뒤에도 자, 요렇게 와인딩 했습니다. 자, 중화하고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전부 다 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컬 예쁘게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피카의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피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각광술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 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 다음에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장님들이 발수성 모발 뭐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강곱슬 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 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 아이론까지 전부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의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예, 저희 피카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요즘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라고 요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 그 이 펌제를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 보겠습니다. 자.